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본문의 제목은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신앙인의 목표. 목표 있는 삶을 사는 사람하고 목표가 없는 사람이 사는 삶은 다릅니다.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그래도 다는 이룰 수 없어도 어느 정도 이루지요.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뭐 어느 한 것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목표에 따라 살아간 삶으로 노력해야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오늘 1절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해도 그 수고름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해도. 왜 목사님이 하던 말을 계속 또 합니까? 왜 그 말은 또 합니까? 그런 수고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너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할 때 계속 예수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수고로움이 있어야 그 듣는 자들이 안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했는데 기뻐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기뻐집니까? 잠시 기쁨은 있을 수가 있지만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지요.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다. 아, 지금 기뻐. 근데 잠깐 돌아서면 그게 무거운 짐으로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쉽게 하면 티네이저가 이제 막 운전면허를 연습하고 막 이러다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아, 축하해, 기뻐. 야, 기쁩니다. 진짜 기쁘지요. 그래서 돌아서서 아빠 자동차 키죠. 그러면 기쁨은 사라지고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 주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뭔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으나 다시 그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는 삶이 있다면 그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즉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충만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과 또 그 은혜를 내가 죄에서 영광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과 죽음에서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진 이 마음은 이 기쁨이 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느 것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돌았으면 무거운 짐이지만 주 안에서 기쁨 바로 이런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과 죄의 자유함이 가득 채워진 그런 잔이 되어야 우리 마음이 되어질 때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다. 그 기쁨이 넘쳐나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쁜 눈으로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전부 다 기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이 전부 내게 어떻게 슬픔과 괴로움과 저주와 뭐 이런 것만 갖다 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넘쳐나는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내게 엄습해 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도 수그러움이 없는 것이고 계속 더 해야 되고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기뻐하는 삶이 아닌걸요.
말씀 말씀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꾹 채웁시다. 안 되면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라고 하는 걸 채우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내가 가졌구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구나 라는 걸 계속 채우면 거기서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되는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세 가지 삼가라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물어뜯고 찢고 하는 게 개들 아닙니까?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죠. 떠들고 욕심 많고 더럽고 악한 행위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 제가 삼가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모여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뭐 세상 얘기 나오고,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너는 안 되고 말 이런 다툼, 이게 개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했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그런 사람들하고 삼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행악하는 자라는 거예요. 일종의 행동대장입니다. 뭔가 의의를 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 반대하는 반대를 하게 되고 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과 동조를 해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 맞는 것 같아, 그래 그 뭐 교회가 그래, 뭐 사람이 그래, 이래 가지고는 동조해서 그렇게 행악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자들, 뭔가 어떤 일에 그냥 나서서 뭘 하려고 하는 자를 삼가라는 거야. 아멘.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손할례당이다. 할례당. 그걸 삼가라는 거야. 손할례당이 뭡니까? 형식주의자라는 거야. 외식주의자라는 거야. 그냥 겉으로는 그냥 아주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그냥 육신으로는 뭐 거룩해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외식주의자들. 그 다음에 뭐예요? 형식주의자들이 손할례당인데요. 뭐냐면 마음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하지 않은데 선물을 줬다. 그 선물이 선물이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 선물을 준 건 선물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도 알죠. 저 마음도 없는 거 저걸 왜 나를 주나. 오히려 그 선물이 자기에게는 바로 화가 나아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있고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마음은 없고 의식만 있다면 그건 손할례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뭔가 뭘 드리는데 마음이 없고 겉으로 뭔가 하는 행위들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좀 해야 돼, 저 사람이 헌금하니까 나도 좀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뭘 하니까 나도 좀 해야 되고 하는 건 그런 외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하는 거, 이건 손할례당. 이런 자들 삼가라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삼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체로 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모양은 왜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적어도 목사이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내가 그래도 그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장로도 되고 했는데, 뭔가 이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뭔가 모양만 갖추지만 거기에 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요? 봉사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봉사가 뭐예요?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그러죠.
예배를 worship service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봉사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봉사자로서, 예배 봉사자로서 마음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마음을 다 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 그건 헛된 것이죠. 네? 무엇을 하나 봉사하더라도 마음을 다 쏟아서 봉사하는 것이 온전한 봉사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다 헌신하며 다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또 하나님 성령이 깨닫게 하는 대로, 성령이 감화하는 대로 거역 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려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뭐 형식을 차려서 점잖게 말이지 뭐 내가 몸을 격식 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감동이 되어주면 박수도 치고 일어나 찬송도 하고 하나님이 경배가 돼 은혜 인도하게 되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마음을 드려서 뭔가를 행동으로 옮겨서 예배하는 것, 정열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헌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라는 것,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멘입니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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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요 졸릴 수밖에 없지요. 거룩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거역함이 없이 성령에게 감화 감동되어지는 대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여러분 눈은 제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귀는 제 음성을 듣지만, 그러나 영어로는, 영의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아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봉사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예배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되어지면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과 권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예배는 반복돼서 365일 예배하고 해도 그래도 그냥 뭐 별 반응도 없고 별 변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수십 년 설교로 듣고 예배해도 왜 변화가 없습니까? 그런 마음, 봉사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자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목표인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것이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었다고 하는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마음을 다 찢어서라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 그런 상황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에 알고 있는 지식을 버려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지는 것이다. 아멘. 담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예수 그 십자가를 담으려고 하면 담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 고상함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교만.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교만.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교만.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입으로 내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야. 그럼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만 그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십자가만 얘기했다는 거야.
그 앞에 있습니다만은 시간상 얘기하지 않고요. 그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한 집안에 태어났고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았어요. 그걸 입으로 내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버려버리고 내가 아는 지식은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다. 그는 평생 그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성 어거스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안다고 하는 지식을 입으로 내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이다. 하나님의 의만 자기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당한다. 무엇 때문에? 부활의 권능 때문에. 아멘. 부활의 권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1절에 보니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라. 내가 다 버리더라도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야, 그 부활을 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체를 본 거예요. 부활체를. 그럼 3층에 올라갔다 왔으니까 주님의 부활체를 봤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체를 보고 나니까 우리 육신이 그냥 이렇게 좀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활체는 그 화려함이 뭐 그 고상함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찌하든지 그 부활체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자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고 내가 하노라. 아멘.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 부활체를 있었잖아요. 베드로하고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것이 화려한지. 주의 여기가 줬어. 내가 초박세를 주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부활체가 그냥 우리 몸이 그냥 이 몸이 그냥 변화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부름의 상이 뭐냐면 부활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는 그 부활체를 보고 난 뒤에 어떡하든지 그 표대가 뭐냐면 부활,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는 쫓아간다. 그것이 주 하나님께 내게 준 부활의 뭐예요? 상이다. 아멘. 그 상을 보고 쫓아간다. 이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랬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멘. 본받으라. 여러분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뭐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조금은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드를. 어? 야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는 본받아. 다른 건 다 모르겠어. 내가 뭐 거룩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큼 강하잖아.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것은 남다르잖아. 이걸 본받아야지. 세상의 것을 막 열심히 해서 그걸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라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해서 나를 본받아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확고하게 가져서 이것은 네가 본받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본받아야 천국이라는 걸 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천국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천국을 흔들리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겠는가. 표대를 향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확실히 쫓아가는 자가 되면 봐 나는 분명히 부활할 거야. 나를 본받아야 돼.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적어도 확신을 가지고 주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 다 다스리잖아요. 이 말씀을 왜 하냐면 모든 어떤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어떻게 변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우리를 다 없애고 있게 하고 만드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내가 너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이 몸덩어리를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 부활한 몸, 그 몸으로 어떻게 변케 하겠다. 부활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사모하고 그 부활의 영광, 부활체를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어려움이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내게 견줄 수가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삶인 줄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와 죄에서 영광으로 또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가슴에 담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푯대를 향하여 그 부활체를 덧입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복된 삶들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